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볼까요? 미주알. 호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차시고요. 괜찮아요. 생방송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 미국 주식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S&P 500의 기세가 네. 대단합니다. 좀 네. 대박인데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상 최고가 가지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 올인한 분들은 네. 약간 행복하지 않은 그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상 지수는 사상 최고가지만 갖고 계신 주식이 사상 최고가 가는 주식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가 따로 투자 심리 따로 네. 이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시간은 월요일 날은 소위 파이자랑 바이오엔텍이 백신 발표하면서 대박이 났다고 주가가 네.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금요일 날 올라왔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다시 모더나가 한 건을 했죠. 모더나. 네, 우리가 90% 성공률만 해도 대단한데 94.5%야.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게 네. 저희가 이제 영하 70도 그거 어떡하냐.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를 모더나는 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모더나가 뭐 좋아하신 분 많으신데 여튼 딱.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뭐 쿨링 체인이다, 콜드 체인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그 기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 몇 개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30일 동안은 보통의 냉장고 온도, 6개월 보관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 네. 마이너스 20도라는 거가 그냥 냉동차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데. 준비된 아직 백신 양은 생각보다 약간 더 적은데 어떤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속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예, 그것은 결국 이런 것들의 결국은 의미는 어떤 경기 민감주라든가 가치주라든가 상대주 쉬었던 거 네. 그걸 경제활동 재개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는 기회가 되겠고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3대 지수, 4대 지수, S&P 500, 다우, 나스닥, 러셀 2000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S&P 500, 다우 30,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입니다. 다우 30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네. 사상 최고가가 되고요. 그리고 숫자를 보시면 299,590이 찍혔거든요. 네. 50포인트만 찍으면 3만인데요. 그렇죠. 29,000을 찍은 것이 1월 15일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개월 조금 넘어서 지금 다시 한번 3만 포인트 찍을 찬스까지 와 있다. 물론 갈지 안 갈지 모르죠. 네.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르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다. 내일이라도 갈지 모르고 오늘 안 갈지도 모르지만 네. 그런 기대감은 충만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유가가 다시 반영했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요. 네. 요 금값도 뭐 1900달러 수준까지 다시 갔고요. 그다음에 히트맵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가운데 파이자가 약합니다. 네. 파이자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셔야죠. 네. 파이자가 오늘 3% 그리고 바이오엔텍은 10% 가까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럼 나머지는 또 다 올라가는 네. 분위기가 되겠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약간 그 파이자에서 왼쪽으로 가서 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벅스웨이가 오늘 사상 최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금융 업종의 최소주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 유망 종목으로 선정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았던 건 검은돌이죠. 블랙락 자산운용이 오늘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의 의미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도 보면 에너지 섹터가 이제 당연히 유가가 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6% 이상 올라갔고요. 네. 오늘은 기술주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1% 내외였지만 종목별로는 그나마 오늘은 어제보다는 달리 그냥 대부분 좀 올라간 그런 하루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더나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파이자가 그렇게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모더나는 파이자를 넘어선 뭐 효능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넘어선 그런 결과를 일단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게 저희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고 그쵸. 아직 안 가본 거고 네. 100%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이라는 거는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2상, 3상에 지금 하고 있고 네. 수많은 기업들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지금 최소한 응급, 이머전시 지금 사용 허가는 받을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모더나가 오늘 뭐 13% 올라갔는데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이제 백신이라든가 트리트먼트,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고조돼 있다. 이게 팩트고 이거에 상반되게
오늘도 상당히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네. 몇몇 주나 몇몇 도시에서는 일단 집에 웬만하면 있어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미시간주의 주지사가 또 엄청나게 또 얘기했거든요. 이제 또 약간 집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빨리 지금 3주 동안 이제 거의 격리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수준이고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문 닫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안 하면 일주일에 미시간주에서 1,000명씩 죽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자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지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만큼 겁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팩트 따로, 기대감 따로, 주가가 따로 지금 그런 움직이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네. 오늘 이제 머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파이퍼 샌들러 포함해서 목표 주가를 세 개나 올리는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재빠르게 올리려 했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더나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게 10% 오르고 11% 오르고 사상 최고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속속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멀지 않아서 다 맞을 수 있다. 물론 이게 내년일지 내년 하반기 돼서 우리나라 다 맞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쵸. 지금보다는 나지 않겠냐. 다만 그 전까지 수많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급등을 네.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슈가 있죠. 드디어 네. S&P 500 편입된다고요? 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장 마감 후에도 제가 엄청 바빴는데요. 네. 오늘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이제 테슬라죠. 사실 테슬라, 뭐 니콜라 이런 것들 요즘 니오까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많이들 의외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는 하나요. 어찌 보면 테슬라 그래갖고 지금 거의 종교같이 돼 있거든요. 테슬라 주주분 그래서 네. 이분들한테 테슬라를 약간 비판하는 소리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엄청나게 네. 빠지죠. 그래서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저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를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제가 이렇게 눈이 아파서 책을 못 읽지만 자서전을 3분의 2까지 본 사람입니다. 눈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일론 머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 번도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테슬라 뭐에 관해서. 네. 왜냐하면 저만큼 많이 이걸 아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자부하거든요. 네, 네. 특히 일론 머스크나 그런 스페이스X나 페이팔이나 이런 흐름은 제가 딱 알고 있거든요. 아니 스페이스X 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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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아닌가요? 미사일은 아니죠. 딱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제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인데 오타가 났네요. 네. 12월 21일 날 S&P 500이 편입됩니다. 12월 21일? 네, 12월 20일 월요일 날 오픈이 되겠고요. 네. 시간에서는 이제 13%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 이거 당장 왜 오늘 갑자기 하냐 그랬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딱 9월 달에 이게 그 무산됐을 네, 때도 네. 이거는 무조건 9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말이 써 있어요. 영어로 딱 써 있거든요. At any time. 그쵸. 언제라도 자기네가 모여서 뭐 전화로 모이고 화상으로 이번에 화상으로 했겠죠. 네. 그래서 자기네가 땅땅땅 치면 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은 실적도 좋아진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1위고요. 시가총 1위고요. 네. 2호도 지금 6인가로 올라왔습니다. 오, 2호가 GM보다 커졌을 겁니다. GM과 포드보다 하나 커져갖고 6인가 돼서 자동차 시가총에서. 그러니까 근데 특히 테슬라는 2까지 나잖아요 지금요. 네. 매출가 제대로 나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빼놓고는 상당히 왜곡되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여기도 싫어요 누르시면 안 되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요. S&P 500에 편입되건 안 편입되건 간에 펀더멘탈은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수급에 약간 영향이 네. 있잖아요. 수급권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1도 상관이 없어요. 1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이것 때문에 자동차가 한 대도 더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수급인데요. 수급도 여러분들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S&P 500을 정확하게 편입하는 ETF랑 펀드들이 있어요. 네.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들 있죠. 그냥 뭐 미국에서 성장주네, 미국에서 이미 소비재네, 미국에서 뭐 자동차네 이런 거는 이미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편입됐죠. 이미 테슬라의 가치만큼 다 편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는 거.
ETF가 세 개 있고요. 펀드는 또 수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어. S&P를 정확히 하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는 S&P를 추종하는 것들, 벤치마크 하는 것도 대부분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S&P 500만 편입하고 S&P 500만 편입하는 펀드는 안 들어있거든요. 법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가 지금 주식 수를 보면 이건 다들 추정인데요. 한 1억 5천만 주 정도 필요할 겁니다. 1억 5천만 주. 그게 팩트입니다. 1억 5천만 주는 사야 돼요. 네. 언제 사냐? 21일 날 사야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1억 5천만 주 정도가 어느 정도?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억 5천만 주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되면 1억 5천만 주 효과만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만 그 다음에 빠질 텐데 네. 1억 5천만 주 그럼 어느 정도의 효과냐면 오늘 현재, 오늘요? 하루 거래량이 6천만 주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3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다만 단기간엔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펀드들이 또 들어오고 네. 새로운 ETF가 생기잖아요, 사람들. 네. 요즘은 주식형 펀드의 돈이 계속 20년 만에 최고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좀 사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S&P 500에 1억 6천만 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5천만 주, 1억 6천만 주 정도가 수급이 생긴다. 그 정도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소식이 테슬라였고요. 네. 두 번째는 누차 제가 강조드렸던 네. 그 우리 앵커께서도 저 온라인도 있냐 했던 바로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가 오늘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배당 얼마? 주당 얼마? 주당 10달러 발표했죠. 10달러요? 네. 주당 10달러인데요. 이게 3년 만에 2017년에 한번 5월 달에 주고 드디어 10달러. 2017년에는 이게 주당 7달러 줬는데요. 이번에 10달러. 이게 워낙 기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준다 준다. 이제 회사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애널리스트나 이런 기대했던 사람 주는 거죠. 네. 참고적으로 2017년 5월에 스페셜 디비던드 7달러 났을 때 바로 당일날 회복됐어요. 주가가.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3일, 3일날 있고 2일날이 있는데 2일날이 이번에 소위 레코드 데이라는 게 있고요. 네. 용어로 보면 12월 1일이 그렇다면 엑스디비던드 데이트일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코스트코 주식을 미국 사면? 날짜로 11월 30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10달러를 주는데 언제 주냐면 미국 날짜로 12월 11일.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 보면 12일이나 13일날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꽂힐 겁니다. 제 생일쯤 돼서 받게 되시나 봐요. 아마 그날이 사이버 먼데이기 때문에 사이버 먼데이거든요. 네, 12월 12일. 사이버 먼데이라고 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 생일을 강조하고 우리 네. 교수님은 사이버 먼데이를 강조하시고 네. 어쨌든 코스트코가 네. 주당 10달러 배당을 하는데 여러분들 네. 중에서 코스트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배당까지 단기적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말까지 코스트코의 주식을 산다면 또 배당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S&P 500 쪽에 있어서 호재들도 많고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연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오늘 뭐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뭐 키움도 마찬가지 다른 증권사는 이제 내년도 전망 다들 속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올해는 약간 다를 때보다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늦었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좋게 보는 데가 지금 내년에 4,500까지 갈 수 있다는 JP 모건 그리고 엊그저께 발표한 골드만삭스가 4,300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모건스탠리가 오늘 발표했는데 3,900. 네. 그리고 약간 약하게 본 것이 지금 시티그룹이 3,80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숫자가 뭐 안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 좋지만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없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보다 상당히 좀 높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기존 목표보다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리도 3,900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3,350이었거든요. 많이 올린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 말이 중요하죠. 뭘 사야 되느냐. 대부분의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경기 민감주를 좀 사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지만 성장주 좋죠. 네. 기술주 저도 좋아하지만 그것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네. 다른 것도 좀 사시라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잠깐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일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1,100만 명으로 좀 줄어들었죠? 네. 누적 확진자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뭐 조금 줄어들고 늘고 하는데 네. 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마 이번 주 20만 명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안 되면 좋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파이자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가 어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월가에서 골드만삭스가 내세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경제재계의 수혜주 탑2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20개 종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나죠. 이 디즈니가 바로 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보시면 뭐 카니발이나 익스피디아, 뭐 메리어 호텔 그런 것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정말 소외되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나 경기 재개주가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사실 이런 카니발이나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네. 뭐 60%, 70%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아직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단일 종목으로 매수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물론 디즈니도 말씀을 드리겠고 ETF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가운데서는 디즈니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다면 디즈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경제 재개 관련해서는 가장 또 크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를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좀 볼까요? 네, 디즈니 당연히 뭐 테마파크가 네. 전체 매출의 60% 가까운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보시면 정말 엄청난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로만 이제 7,3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2024년의 목표치가 6천만에서 9천만이었으니까 지금 당장 하고 나서 바로 이번 연도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한 모습에서 네. 정말 많은 기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디즈니가 지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헐리우드 무비 중에서 10개 중 8개가 다 디즈니의 네, 영화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디즈니를 절대 빼놓을 수 없고 그럼요. 절대 강자인데 이런 디즈니가 계속해서 지금 컨텐츠를 네, 상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하면 네, 경기가 개장되고 디즈니 테마파크와 함께 이 디즈니 플러스까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실적 발표 후에 7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정말 디즈니 국내에서도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과연 내가 이걸 사도 될지에 대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월가의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ETF를 통해서 관련된 경제재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묶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ETF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ETF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많은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재개가 되고 네. 정말 지금까지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두려운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항공주 너무 좋을 거, 네. 좋아질 거다, 레스토랑 좋아질 거다, 호텔주 좋아질 거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쵸. ETF를 네. 저희 교수님이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이 PEJ라고 하는 건데요. PEJ. 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위주로 하는 건데 네. 뭐 레스토랑,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엔터테인먼트, 레저, 카지노, 그리고 뭐 푸드 리테일, 호텔, 백화점, 인터넷 서비스까지 총 망라에 있습니다. 이건 뭐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대 보유 종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힐튼이나 치폴레 뭐 폭스, 도미노 피자, 뭐 이런 워너스 뮤직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디즈니까지 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경제 재개주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모건스턴리에서 탑20에 있던 그런 종목들을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로 ETF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 PEJ를 첫 번째 ETF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항공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을 가셔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ETF인데 이거 Z라고 읽거든요. Z라고 읽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말 이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정말 수없이도 말씀드렸던 ETF 중에 네. 하나잖아요. 항공주는 물론 지금 개인 종목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JP모건에서도 뭐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들 추천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네, 아직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두려우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딱 진짜 Z를 보시면 물론 항공사도 있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방위산업, 우주산업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항공주에 관련해서는 꽉 잡고 있는 그런 네. ETF이기 때문에 이 보유 종목만 보더라도 뭐 델타라든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든지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별로 지금 유명한 그런 항공주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경제가 재개가 되고 항공주가 정말 살아났을 때 이 네. Z ETF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두려움 없이 아마 이렇게 네, 매수 아,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에 저희가 표를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인가요? 네, 저희가 이거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주, 가치주 계속해서 지금 어떤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게 러셀 1000이나 러셀 2000 네, 관심을 중소형주? 좀 네,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말 러셀 1000이나 2000에 있는 종목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IWF라든지 IWD라든지 IWN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모건스탠리 종목 탑20에서도 한 3개 기업 정도가 에너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에너지 기업들도 사실 저희가 모르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XL이라고 하는 네. 이런 ETF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블랙락에서는 지금 이 가운데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 지난 3분기의 변화를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블랙락도 네. 지금 3분기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딱 3개 이렇게 지금 매수를 더 한 네. 기업들을 보시면 존슨앤존슨, 네. 그리고 비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저희가 누누이 금주?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보유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조금씩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소외하셨던 이런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말 이제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뭐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교수님? 네, 이제 오늘 이제 워낙 큰 뉴스가 났기 때문에 네. 최대의 관심은 테슬라가 네, 어떻게 그쵸. 움직이냐, 테슬라에 움직이냐? 따라서 니오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관심 있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침 니오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보다 이제 유통주에서 월마트, 홈디포가 실적 발표된 것이 관심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종목 발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테피스트리인데요.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는 네. 보통 그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 코치. 쇼피. 네. 네. 코치를 갖고 있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테피스트리가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그보다는 내일 저희가 매주 수요일만 하는 미주알, 고주알. 네. 저희가 그 Q&A 네, 그걸 네. 다시 한번 방법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어저께 이미 어저께 오늘 걸쳐서 이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계시면 문자를 다 보내드렸어요. 네,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문자 받고 계시면 여기서 링크를 찍으시면 네. 질문지가 열립니다. 질문지 열리면 저희는 개인 조문 하나도 안 받고 있거든요. 네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원하시는 궁금한 거 어떤 거라도 물어보시면 네. 저희가 아는 성심성의 거 내일 답변 드리겠고 혹시 여기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방송장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네. 저희도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내일은 이양윤 교수님과 장우석 본부장님이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US 스탁의 이양윤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